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친환경의 농업,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100년 씨앗 1000년 키움이라는 이름으로 토종이 거듭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토종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우리 국민 12만 국민 모두가 농사를 많이 짓든 적든 적게 짓든 내가 먹고 남은 농산물을 비싼 값에 팔아서 소득에 연결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